변하지 않는 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잘 보지 않아. 그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문제다 라고 핑계하지 말라 그랬거든. 뭐가 열매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열매가 뭐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잘 얘기했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뭐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개의 열매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지? 성향적 성품이야. 성향은 방향이 있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관계 용어야. 인간관계 안에서 성품이 변했으면 그게 열매지. 나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잘 보지 않아. 그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품이 변해. 성품이 열매야. 그리고 그 변하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셔. 그럼 벌써부터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지지 않아 우리가? 뭘로 승부를 보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전하겠다 신앙에 있어서 뭘로 승부를 봐 우리는? 천주교 신부님들 보면 성품이 참 좋아. 목사님들 보면 성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아홉 가지, 뭐 아홉 가지가 다 임하지는 않더라도 뭐 하나는 특출난 사람이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에 능하고 누군가를 계속 품어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많이 알게 됐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됐어. 종교적인 활동들에 내가 조금씩 익숙해졌어. 그게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아니거나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근데 그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의 맛을 보며 살고 있는 케이스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키려고 계속 내 안에서 어떤 열망을 끌어올리시고 누군가를 볼 때 눈물이 나는 마음을 주셔. 성품이 변화되게 하신다고. 근데 성품이 안 변해. 옆에서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전혀 안 변했대. 성품이 계속 그냥 자기 고약한 성질대로 살아. 둘 중에 하나라고.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열망을 누르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더 저주야. 엄청난 저주야.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갈 수는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있는데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산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의 맛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의 맛을 체험하면서 고역으로 살고 있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잖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